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24년 올해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기대작 탑5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중에 갓겜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스트아크 모바일입니다.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작년 지스타에서 처음으로 시험 버전을 공개하면서 게이머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언리얼 엔진 3로 제작된 원작과는 다르게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더욱 뛰어난 그래픽이 강점으로 여겨지며 완성도 높은 게임성으로 PC 버전을 모바일로 리메이크한 느낌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출시된 예정인 만큼 쉽고 편한 조작을 위해 스킬 방향 보정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하는 등 유저들의 편의성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PC 게임과 다르게 모바일 게임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현재 카카오톡 모바일 공식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내로 오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작 PC 게임 또한 유저층이 확실한 만큼 모바일 버전 출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네임밸류가 확실한 게임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 하나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마비노기 모바일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2017년에 열린 마비노기 쇼케이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출시 예정 게임인데요. 지속적으로 출시가 미뤄져서 유저들의 아쉬움을 샀지만 제작사인 데브캣 측에서도 어느정도 개발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여지며 최종적으로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PC판 원작 게임이 RPG 장르 중에서도 특히나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서 게임에서 알바를 하거나 다양한 음식 재료를 수확해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유저들 간의 캠프파이어와 악기 연주회까지 즐길 수 있는 등 단순한 사냥과 퀘스트의 틀을 벗어난 게임성으로 넥슨의 대표 MMORPG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모바일 버전의 마비노기는 유니티 엔진을 기반으로 카툰 렌더링의 그래픽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원작과는 꽤나 다른 느낌이기에 유저들의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가지 직업군 중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고 최대 6개의 스킬들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화려한 느낌의 전투가 가능하며 자동 전투 또한 지원하지만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부분에서는 좌우로 수동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콘텐츠 부분에서도 PVP 시스템과 다양한 보스 레이드를 통해 유저들 간의 파티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기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쇼케이스 이후로 7년씩이나 기다렸던 만큼 완성도 있게 출시돼서 유저들의 기다림을 충족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엑스 아스트리스입니다. 지난 지스타 2023에서 공개되었던 엑스 아스트리스는 명일방주로 유명한 그리프라인에서 제작된 3D 그래픽의 실시간 턴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오는 2월 27일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바일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통한 인앱 결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유료화 시스템이 아니라 처음부터 앱 구입을 통해 설치해야 하는 싱글플레이 패키지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콘솔 게임처럼 게임 구매를 통해서 플레이하는 만큼 출시부터 완성도 있는 게임성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양대 마켓의 플랫폼을 지원하며 구입 가격은 14,000원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세계관으로는 미지의 행성 알린드를 탐사하는 조사관들의 스토리를 풀 3D의 그래픽 으로 구현하였으며 오픈월드의 턴제 RPG이지만 화려한 액션과 다양한 스킬들로 전투의 퀄리티를 높였고 적의 턴에도 타이밍에 맞춰서 회피를 해줘야 하는 등 직접적인 컨트롤의 요소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전략적인 전투와 함께 턴제지만 실시간 전투의 느낌을 연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픈과 동시에 3월 13일까지 명일방주와의 콜라보를 통해 코스튬과 가구 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기에 명일방주 유저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소 턴제 RPG를 좋아하시거나 오픈월드의 방대한 맵을 탐사하며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깊이 있는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입니다. 2024년도 기대작으로 카카오 게임즈에서 서비스를 예정 중인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는 현재 베타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오는 27일 정식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자 인원도 1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대작 게임입니다. 롬의 특징으로는 글로벌 서버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유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작 MMORPG로 고대 미군, 카타콤, 사막동굴, 지하신전 등 다양한 특수 던전에 입장해 유저들과 함께 보스를 공략하는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시간을 들여 노력하면 강해질 수 있는 정통 RPG라고 하는데요. 나이트, 레인저, 매지션 3개의 직업이 있고 각 직업마다 특징이 뚜렷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출시 이후로도 상점과 미션 시스템, 공성전, 세금 시스템과 신규 던전의 추가 등이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통 판타지 세계관으로 그저 그런 양산형 RPG에 지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만한 게임으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펀맨 월드입니다. 원펀맨 월드는 해외판으로 이미 선출시된 모바일 게임으로 아직 한국 정식 출시는 미정인데요. 그동안 같은 IP로 출시되었던 원펀맨 최강의 남자나 영웅의 길과는 퀄리티부터 비교 불가로 유저들의 반응 또한 꽤나 좋은 편입니다. 해외판 기준으로 지금까지 21명의 캐릭터가 나와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며 원작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평상시에는 오픈월드의 맵을 탐사하고 다양한 퀘스트와 개인 퇴치 등의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캐릭터들이 뽑기 요소인 점이 살짝 아쉽지만 마치 GTA를 원펀맨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고퀄리티의 그래픽과 캐릭터마다 타격감 넘치는 액션들로 원작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린 모바일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서버도 이미 출시한 만큼 국내 정식 출시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24년 올해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기대작 TOP5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 많은 갓게임들이 출시되길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펀맨 월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